이거는 어떤 언론의 자유 혹은 우리 사회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한 언론인의 어떤 집요한 투쟁. 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다 보니까 그 과정상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잘 담을 수 있을까라는 데 굉장히 참여를 기울였고, 적어도 그 말이 진실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아닌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시나리오가 완성되자마자 이 역할은 박희애 씨가 했으면 좋겠다. 진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작품에 다 올인을 하고 굉장한 집중력을 보여줘서 이제 오랜만에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저도 정말 박희애 씨한테 배운 게 굉장히 많고 존경할 만한 친구가 그러거든요. 더 어려운 게 사실 제보자 역할이었어요. 박희애 씨와 이경영 씨의 무게감에 견딜 수 있는 배우가 필요했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영화계에서 아주 귀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영 씨가 아닌 다른 배우가 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배우분들과 호흡 너무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유연석 씨와 이경영 선배님과의 작업은 나름 굉장히 특별했고 설레었고, 이경영 선배님은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뵙게 됐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끔 해주셨던 것 같고, 박해일 선배는 제가 그 롤모델로 삼으면서 존경했던 배우였어요. 꽤 이렇게 한 영화에서 같이 호흡하고 연기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었고, 평소에 박해일 씨를 굉장히 같이 한번 연기해보고 싶었던 파트너였대요. 그래서 포근하시고 선하시고 포용력이 크신 감독님이시죠. 그렇지만 이제 촬영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던 어떤 냉철함과 배우 스태프 간의 조화를 잘 만들어내게끔 유도하신 어떤 연륜이 풍부하시다 보니까 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캐릭터에 집중할 수 있었고,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떤 이런 소재를 다루면서 이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끌고 가실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큰 대장부 같기도 하고 한때는 또 제가 기댈 수 있는 어떤 엄마 같은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저와 임순례 감독 관계를 통과 제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임순례 감독에 대한 어떤 신뢰, 또 임순례 감독이 만드는 영화에 대한 기대치, 그게 높아서 치유가 되고 쉴 수 있고 어른 같아요. 실제 있었던 사건의 공간을 미술적으로 어떻게 펼칠지 고민이 많았고요. 공간을 뭐 미학적으로 펼쳐서 너무 영화적인 현실을 만들기보다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 속으로 우리가 좀 들어간 느낌이 좋겠어요. 등장인물들의 수많은 대화도 이야기들이 끌고 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대화들 사이에서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음악들이 잘 어울리겠다. 전자음악적인 사운드와 그 정서의 멜로디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음악. 제보자는 정말 따뜻한 시선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현장 안에서는 되게 열정이 넘치고 즐겁게 찍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케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